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투자자 손해액의 최대 80%까지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.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화강은 기자입니다. 지난 2018년 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판매 직원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A씨. 초고위험 펀드였는데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증권사 측 설명만 믿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.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대해 A씨 손해액의 80%를 배상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기준에 따르라고 권고했습니다. 사모펀드의 불안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로는 사상 최고 비율로 50에서 60% 수준이었던 KB증권이나 우리, 신한, 하나은행 등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. 80% 배상 권고엔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된 영향이 컸습니다. 거짓 설명 자료 등을 활용해서 그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부정거래가 장기간 지속됐고요. 영업점의 부정거래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서 본전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고. 투자자들은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만큼 투자금을 100% 돌려받는 거래 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법원 판결 수준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엉터리 판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. 대신증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달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